지하철로 시간 맞춰 도착한 곳은 첫 공연까지 닷새를 남겨둔 악극 연습실. 본 그랜드 쇼단의 아리따운 여가수 신나니 양의 화끈한 무대였습니다.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극만큼은 꼭 봐야 하느니라. 10년 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악극. 첫 공연부터 출연해서 머릿속에 모든 대사와 장면이 들어있지만 절대 연습에 빠지지 않는 윤문식 씨입니다. 이 노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 잘하고 어떻게 된 지 알아주고 이러면 핀이 들어가니까 눈물 흘리는 게 다 보인다. 좋아 지금 다 좋아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감정만 끊지 말고 그대로 가면 돼 지금. 감사합니다. 감사는 지가 나한테. 신나게 즐거워야지. 그냥 이거면 좀 틀려도 좋아. 그래 신나게 우리나 신나면 좋지 뭘 그래 빌어먹을 지도거나 말거나 청사촌인데 이렇게 걸어가더라. 대선배의 조언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. 윤문식 씨 특유의 화법도 한 몫을 합니다. 아, 처음에 그랬죠. 어머, 처음에 저랑 선생님이 다 계셔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9금하고 약간 연결지어서 말씀만 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민망스러운데 선생님이잖아요. 민망스러운데도 그게 머릿속에 안 잊어버려요. 확실히 틀려요. 모든 것이 음담패설 쪽에 가까운 다 그쪽으로 모든 정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뼈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. 상당히 솔직히.